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인터넷 보건방송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초창기 한인교회의 역사를 알고자 오늘 특별히 강도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강도영 목사님은 1931년에 한국에서 출생하셨으며 1963년에 도미하여 미국에서 벤자민 도영 강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민으로서 살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에서 수학하셨으며 미국에서는 템플 유니버시티, 인터내셔널 세미나리 등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취득한 주요 학위는 문학 석사, 신학 박사 등을 취득하셨으며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강사, 계명대학교 조교수를 역임하셨으며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 정부 공공복지국에서 케이스 워커 감독관,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전 노을박스 한인교회를 창립하셨으며 노을박스 한국교회를 창립하여 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미주동아일보 칼럼니스트, 크리스찬포스트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으며 그의 여러 신문 잡지에도 기고를 하셨습니다. 2000년도에 칼럼니스트를 제외한 모든 공기에서 은퇴하고 현재는 독서와 집필로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 상세한 전기는 벤자민 도영 강의라는 이름으로 후주인 아메리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도영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강 박사님이 1963년에 필라델피아에 오셨는데 그 당시 한인 교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필라델피아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1963년이니까 지금부터 53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53년 동안 쭉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63년에 필라델피아에 왔기 때문에 63년 이전의 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63년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올 때 유학생 신분으로 왔는데 공부를 마치면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 빨리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유 있게 무슨 한인교회도 나가고 무슨 한국 사람 친구들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모임에도 별로이 나가질 않고 한국 교회에도 별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세한 것은 그렇게 잘 모르지만은 그냥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대강의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십사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 참고를 했습니다. 이 책은 휠라 교협 26년사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언제 어떻게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책은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에서 출판한 책인데 책 이름이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27년 사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초창기 이야기가 제법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박스 카운티의 장로교회 25년사인데, 이 박스 카운티 장로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이름은 로아 박사 한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25년 동안 지내온 것을 이제 책으로서 출판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해도 오래됩니다만은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옛날 친구들도 다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책도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은 여기에는 초창기의 역사라기보다도 제가 시무하던 교회의 역사니까 제가 이 책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필라델피아에 오니까 필라델피아에 한인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인데, 교회협의회에서 나온 그 책을 보니까 그 교회가 1953년 9월 달에 시작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1953년이라고 하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울로 전부 환도할 그 시기입니다. 그 9월 달에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부산에서 가교사 차려놓고 거기에서 천막 교사에서 공부를 하다가 1953년에 서울로 환도를 해가지고 서울 본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연세대학 1학년 입학하자마자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때는 학제가 조금 이상하게 돼서 1950년에 그 학제가 좀 이상해 돼가지고 6월 1일 날 입학식을 했습니다. 6월 1일 날 입학식을 하고 25일 지나고 이제 그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을 1학년 때 서울에서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산에 가서 가교사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환도해서 본교에서 공부를 하고, 50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54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0년 6월 1일 날 입학을 하고 54년 3월 달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환도를 하고 뭐 정신없는 시절이니까 63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때 그냥 졸업을 시켜버렸습니다. 졸업장에는 54년 졸업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졸업한 것은 53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63년에 필라델피아 오니까 한국 사람이 전부 다 합해서 그냥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1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딱 세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의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환 의사죠. 의사들은 미국에 와서 3년 있다가 미국 영토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간호원들, 간호원은 5년 있다가 떠나야 됩니다. 그 이상 미국 영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법이 바뀌어서 더 오래 있어도 괜찮도록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 의사 간호원들 여기 다 남아 있습니다만은 의사 간호원 그리고 유학생 그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 합해가지고 한 100명밖에 안 됐는데 53년이면 그거보다도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필라델피아 한국 사람 전체 다 합해봐야 그냥 20, 30명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아마 몇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모임이 있었는데 그거는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Korean Christian Association 한인 기독교 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어디에서 모였나고 할 때면은 그 Chestnut Street 37가에 테바너클 처치라고 하는 미국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한때는 필라델피아에서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돈도 많고 한 교회인데 이 교회 부속 건물이 그 부근에 하나 있는데 그 건물 이름이 Christian Association Building입니다. 거기에서 Korean Christian Association이 모였습니다. 그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별로의 나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한두 번 나가봤는 일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그정 한 달에 한 번 모여가지고 처음에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명사들을 뭐 뉴욕에서도 오고 워싱턴 DC에서 오고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계시는 분도 초청하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 강연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제가 한번 갔을 때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일본 시대 때 필라델피아가 아니라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아주 고생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지나는 분이 이야기를 한 그런 고학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연세대학에 노천강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은 근데 연세대학은 원래 그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채플 시간이라고 해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전교 학생들이 다 그 노천강당에 모이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한 10분, 15분 정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합니다. 때로는 본교 교수가 강연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 외부 그 명사들이 와가지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들으려고 많이 참석을 합니다. 보통 그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는 학생들이 들어가기를 아주 싫어하는데
연세대학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촛불 시간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것도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시간만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한국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저에게는 그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금 그 한팅턴 밸리 한인 장로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김선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듣는 대로 그 아드님에게 목사직을 인계를 하시고 본인은 그냥 원로 목사로서 교회를 좀 도우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한팅턴 밸리 장로교회가 아니고 지금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무슨 노스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인가 무슨 그런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이름을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냐 할 때는 1967년 9월 첫째 주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 시작될 때는 잘 몰랐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67년 9월 첫째 주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63년에 왔으니까 그 한 4년 지난 후에 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그 김선훈 목사님을 잘 몰랐는데 그 후에 김선훈 목사님을 알게 돼서 사실은 뭐 그때 한국 사람 수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다 알게 마련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엔 그 저먼타운에 있는 미국 교회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Germantown인가 하는 그런 그 미국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른 장소에서 모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선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뭐 별로의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래도 가깝게 그렇게 지나는 사이인데 거기에 와서 좀 설교를 하라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도 한 일이 있고 합니다. 그 후에 노스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때는 아마 자체 건물일 겁니다. 조금 동네가 말하자면 빈민촌인데 거기에서 이제 조그만한 교회를 원래 그 교회당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 석조 건물이 아니고 그 조그만한 교회 건물 같은데 거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가가지고 좀 설교를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한인 교회로서는 오기향 목사님이 하시던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선은 목사님이 하시던 그 노스 필라델피아 한인교회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김선 목사님이 하시다가 그 후에 이제 한팅턴 밸리에 가서 교회당을 짓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아마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한인교회에선 둘째 번 생긴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은 사실 이 단체가 지금 현재의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발전해서 나중에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1960년도에는 결국 한인교회가 두 개 있었고, 그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세 개가 있었는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세 모임이 다 각각이고 서로 그렇게 연락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를 한번 나갔는지 어쩐지 그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게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고, 초창기에는 김선훈 목사님이 심어하신 교회는 제가 나가본 일이 없고, 그 후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나가봤습니다만은, 그리고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도 한두 번 그냥 나가본 일이 있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코리안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 지금의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 모체라고 하셨는데, 그 진전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가 이제 생긴 건 그 후지만은, 사실 그 코리안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도 또 그 역사가 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연합교회에서 나온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 이제 적혀져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1955년 6월 12일 그러니까 오기양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교회 그 53년에 시작했으니까 2년 후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페이트 신학교, 지금은 그 건물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 그 페이스 신학교 건물에, 그때는 페이스 신학교 학교를 하고 있던 당시니까, 그 교회 그 신학교에서 첫 모임을 모였다고 그럽니다. 1955년 6월 12일. 근데 비정규적으로 모였다 그럽니다. 제가 처음 와서 봤을 때 오기양 목사님이 심어하신 교회 교인들은 김선훈 목사님 교회하고 관계가 없고,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하고도 별로의 연락이 없고, 또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에 나오는 사람들은 크리스천 아소시에이션에 나왔지 다른 김선훈 목사님 교회나 또는 그 오기양 목사님 심어하시는 교회 그렇게 별로이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서로 다 구성 멤버가 조금 달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교회 책에 보니까 1955년 6월 12일 날 페이스 신학교에서 비정규적으로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그게 뭐 특정한 무슨 이름이 단체 이름이 있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책에 그렇게 단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거는, 그게 그 오기향 목사님도 그게
협조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렇게 서로 연락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는 아마 좀 서로 연락이 끊겼는 그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연락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회에서 신학교에서 모였는데 1958년 8월 달에 이제 그 크리스찬 그 태바니클 교회의 부속 건물 부속 건물에서 이제 그 태바니클 교회의 부속 건물이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코리안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 모이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임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게 그 당시에 제가 그 있던 집이 그 첼턴 햄 에브누 이 가까이에 있는 그 브로드 스트리트 좀 동쪽 편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연합 지금 현재 연합교회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주택인데 아주 부잣집 같습니다. 아주 부잣집인데 그 이제 영감님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사시는데 그게 이제 그 딸의 가족들도 그 사위하고 딸하고 손녀 한 사람하고 그렇게 네 식구가 사는데 그 2층 건물인데 그 식구들은 아래층에서 살고 2층에 침실이 네 개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키친도 하나 있고 베드룸도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국 학생들에게 집을 세를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새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한국 사람 네 사람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코리안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의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가 가지고 모임 집회 인도도 하고 또 그 어레인지먼트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보고도 가자고 그러는데 저는 뭐 갈 의사가 없어서 별로 가지 않고 그냥 한두 번 나가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 학교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던 분 이름이 그 이제 오랜 여러 해 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 이름들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박인철이라는 사람이 그게 또 한때 책임을 맡고 했다고 하는데 그 보니까 박인철이라는 사람이 그 했는데 지금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다 그랬는데 제하고 같이 그 한 집에 있던 사람 이름 제 기억에는 박일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기억이 나는데 박인철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인지 혹시 연합교에서 이름을 잘못 알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박일철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숭실대학 철학과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템플대학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그 재학 중에 이제 그 코리안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 책임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난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 소식은 잘 모릅니다만은 풍문에 들으니까 공부를 마치고 어디 다른 지방에 가서 대학 교수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리학 교수라고 하니까 심리학 그 후에 심리학을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종교학 교수나 철학 교수를 그것도 잘못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크리스천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1965년부터는 바이블 스터디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또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7월 7일 날 아예 그 태바네클 교회에서 태바네클 한인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인 교회로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태바네클 한인 교회라고 그래 장례 예배 드릴 때도 제가 나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형편 잘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 그때 초대 목사님이 구영환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다른 지방에 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나보다 한두 살 아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으로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7월 7일 날 태바네클 한인교회가 생겼는데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면 필라델피아 한국 사람 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교회를 그렇게 두 개씩이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두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에서도 세 사람 대표가 나오고 태베네클 한인 교회에서도 세 사람 대표가 나오고 해가지고 여섯 사람이 이제 합동 연합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어떻게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니 하긴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연합 사업이 그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합은 못하고 옥양 목사님 시무하시는 교회에는 또 일부 교인들이 남아 있고 또 일부 교인들은 태바네클 교회로 오고 그렇게 해서 1968년 9월 15일 날 필라델피아 한인 연합교회의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립 연합교회를 창립한다고는 했는데 그게 원만하게 완전히 연합이 되지가 않고 일부 교인들은 오고 일부 교인들은 오지 않고 그냥 남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정식 연합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 연합 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오기향 목사님 신부하신 교회는 또 그대로 있고 그래서 두 교회가 그냥 그 후에도 그대로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연합은 되지 않았지만은 연합 교회라는 이름은 그냥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연합 교회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의사들이 좀 살기가 나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그냥 인턴 레지던트 하던 때니까 그렇게 정규 의사처럼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고학생들에 비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호원들이 수입은 더 많았습니다. 간호원들은 뭐 인턴 레지던트 그런 게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 정규 봉급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 연합교회라고는 하지만은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게 지났습니다. 그래 구형은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초대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됐는가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이민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한국에서부터 이민들이 좀 오기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내기도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하고 있었는가 할 것 같으면은 공립학교 보충 교사 대리 교사 뭐 그러니까 영어로는 substitute teacher라고 하는데 substitute teacher 이건 저 한국에도 지금 그런 제도가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조 교사 한국에도 그런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선생님이 무슨 뭐 병이 났다든지 사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나오면 그냥 시간표를 바꿔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학생들을 빨리 집으로 보내버리는데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시간을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무슨 사고에 있어서 학교를 못 나오면은 그 이제 보조교사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러면 이제 가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조교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매일 아침마다 교육구청에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어느 학교 가라 그때는 뭐 전화하면 어느 학교든지 꼭 가도록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선생이 뭐 한 달 두 달 또 결근하게 되니까 그럴 때는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같은 학교 나가고 하니까 뭐 매일 아침 전화를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 보조교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영주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미국에 영주할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인 모임에도 좀 나가야 되겠다 해서 연합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연합교회 그 구영환 목사님이 시무할 때 연합교회 이제 좀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 또 우리 집 사람이 또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찬양대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딸 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벌써 그때 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또 주일 학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구영한 목사님이
그때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생 시절인데 이제 그 연합교회 교회를 이제 맡아서 심을 했죠. 근데 그때 공부가 다 끝이 났어요. 공부가 다 끝이 나니까 이제 그 연합교회에서 그렇게 생활비를 많이 드릴 수도 없고 한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공부가 다 끝나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제대로 생긴 직업을 찾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교회에 이제 사표를 냈어요. 교회를 사표를 내니까 교회로서는 그렇게 생활비도 충분히 못 드리는데 붙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후임 목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후임 목사 구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임시 목사를 청빙하자. 그러니까 임시 목사로서 이제 책임자가 강동영 목사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한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 뭐 그때 이미 가족이 5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 연합교회 목사 자격은 없고 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시 목사 하라고 하니까 임시 목사를 하겠다고 그랬죠. 그때 제 형편도 어땠는가 하면은 그 미국에서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미국 교회에 그 필드워크 한국 신학교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신학교 재학 중에 어느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회 실습을 해요. 전도사로. 전도사라는 미국엔 전도사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네. 그제 사범학교 학생들이 사범대학 학생들이나 사범학교 학생들이 그 이제 학교에 가서 그 교생이라고 하죠. 예. 교생하는 그런 식이죠. 그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그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목회 실습 나갔던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교회인데 아주 사람들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 사택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택이 필요 없고 사택이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살아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에 살면서 작년 주일 학교 좀 가르치기도 하고 가끔 설교도 한씩 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그때 연합교회는 자체 건물이었기 때문에 오후에 모였죠. 오후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연합교회 임시 목사는 해도 오후에 그 가서 예배 인도하면 되고 그 오전에는 미국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임시 목사를 1971년 9월 1일부터 1972년 1월 31일까지 임시 목사를 했어요. 그래 이제 임시 목사가 끝나고 이제 고인호 목사가 이제 2대 목사로 오게 됐죠. 그때 이제 고인호 목사는 그제 총각 목사인데 이제 그 와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시 목사는 그만두고 그래 있었는데 그 연합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교육 목사를 하라고 또 그래요. 교육 목사를 전도 교육 목사를 하면은 그 이제 주일학교 책임지고 좀 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 발루티아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봉급도 드린다고 그러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돼 있었는가 알 것 같으면은 한국에 나가도록 돼 있었어요. 한 번은 있으니까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고 하면은 제가 그 계명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대구 계명대학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그 대구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학교에 나와서 강의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일영 목사라고 그래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전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지금 와가지고 그래 전화를 한다고. 그 대구의 제일 장로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교회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교회는 또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 모아놓고 청년주일학교라고 해가지고 청년주일학교 제가 가르치고 그리고 조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제가 나이가 그냥 한 27세, 8세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장로 투표를 하니까 또 한 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장모님이 부산서 우리 집에 올라오셔가지고 그래 저는 예배 마치고 그 다음에 공동이회가 있는데 공동이회는 참석을 하질 않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버렸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왜 강 선생은 자기 장로 투표 한 표 자기가 본인이 찍었느냐고. 그래가 그건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 투표를 하는데 한 표가 나왔다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그건 난 예배 마치고 바로 나와버렸다고. 그래 아르바이가 성립이 돼가지고 그래 그건 이제 다 무죄로 됐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은 대구 제1교회 그때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아주 열심히 잘 하고 나갈 텐데 그 이제 그 목사님이 대구 신학교라고 또 신학교를 또 겸해서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 교장으로. 그래서 그 신학교 그 교감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그걸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간다고 그랬죠. 간다고 그랬는지 이제 연합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교육 목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양을 했죠. 지금 내가 한국에 나가게 됐다고. 그래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 후에 그 한국 나가는 일이 또 어떻게 일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안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이상근 목사님한테는 그 백배 사죄하고 그래 그 못 나가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연합교회에서 다시 교육 목사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육 목사로 들어가 가지고 1973년에서 1973년 4월 1일에서부터 1974년 7월 31일까지 교육 목사로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할 것 같으면 내가 이제 그 그 펜실베니아 펜실베니아 정부의 그 공공복지국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이 돼서 그래 이제 그 아주 영주하는 이제 기초가 잡혔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벤셀렌 집을 샀어요. 그래서 1974년에 제가 그 벤셀렘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는데 그 가니까 그땐 한국 사람이 아주 드물 때고 이제 한국에서부터 이민이 이제 조금 오기 시작한 그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가정이 한 20, 30가정이 있었는데 그 저를 보고 근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다 교회라고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 보니까 무슨 한국 사람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로 좀 자주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무 단체가 없거든요. 필라델피아 한인회라는 게 있긴 있었지만 그 뭐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거고 그리고 그 자기네들 그 동네에 한 20, 30가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가끔씩 한 번씩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강동인 목사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자기 직업도 있고 하니까 그래 이제 교회를 하면 그 이제 공짜 목사 하나 생겼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생활비 부담 안 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강 목사가 이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은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거절할 수가 없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교회를 시작한다는 게 그 일이 참 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제도 했지만은 그래도 뭐 교회를 불신자들이 교회를 하자고 하는데 그걸 뭐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그래 교회를 시작했죠. 그때 보니까 이제 이미 교회를 이미 예수를 믿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어요. 한 두 가정이 두 서너 가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한국에선 교회라고 나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대개 개척 교회라고 하는 게 이미 믿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척 교회가 되는데 이거는 개척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이거는 뭐 믿는 사람 이미 믿는 사람이 한두 가정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교회를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교회를 하자고 하는데 교회를 시작해 가지고 그 목사를 목사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사람이 그 별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 혼자서 그냥 꿍꿍 앓다가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좋든 말든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아서 창립 예배를 드린다고 전부 필라델피아 한국 사람들 그때 몇 사람 안 됐기 때문에 명부가 있었어요. 그 명부를 보고 편지를 다 보냈더니 한 100여 명 왔어요. 100여 명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형편을 보니까 전부 안 믿는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좀 재정적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교회의 교인 아닌 사람들이지만 제 친구들이 또 교회 위에서 또 헌금도 해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성령 찬송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고인호 목사가 오고 그 제가 교육 목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예. 예, 마지막으로 저 목사님께서 1924년에 노알박 한인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제 박상수 장로교회죠. 그때 행편이 아주 초창기고 또 제가 듣기로는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 한국 같으면 불교 아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 행편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974년 8월 4일 날 이제 그 창립 예배를 드리고 1984년 7월 1일 날 이제까지 시무를 하고 교회를 떠났는데 교회를 하자고 하니까 이제 참 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네 지도를 내놓고 또 그 전화번호책 그 옐로 페이지를 내 가지고 그 교회 전화번호 쭉 보고 그래서 그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중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그 장소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를 몇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각 교회에다가 이제 그 좀 문의를 해봤죠. 내가 목사인데 지금 그 펜실베니아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이사를 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하면 자기네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첫째로 내 생활비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 그냥 딱 그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당신네 교회 그 좀 주일날 오후에 좀 빌려주면은 우리가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여름철이 돼가지고 당회를 모이지 않는데 이제 가을이나 돼가지고 당회를 모이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당회에서 인원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그 신청서를 그 적어가지고 보내주면은 가을에 그 당회 모였을 때 그걸 내놓고 인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당장 한국 사람들 교회 하자는데 뭐 가을까지 기다리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교회 몇 군데 가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 교회에 갔더니 그 이제 침례 교회인데 그래서 내 형편 이야기를 전부 설명을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그래 언제부터 모일 수 있느냐 그래요. 뭐 허락만 해준다면 뭐 뭐 한 2, 3주일 내로 우리가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 2주 후부터 모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아니 그저
침례교회니까 당회는 없지만은 그 재직회가 집사회가 있거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교회에서는 집사가 있고 이제 그 장로가 없으니까 당회는 없고 집사회가 있고 이제 목사가 이제 집사회 회장이고 침례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회장도 집사회 회장도 그 집사 중에서 해요. 목사는 그냥 직무상 회의에 참석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발언권은 있지만은 결의권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그래 그 목사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그 집사회 그 인원도 나오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매년 그 헌금 모아가지고 외국 선교하라고 선교비도 내는데 우리 뒷마당에 와가지고 선교한다는데 그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냥 내가 그래 허락했다고 하면 그 다라고 그럼 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신학교에 다닐 때 자기 룸메이트가 신학교 기숙사 그 룸메이트가 한국 학생이래요. 그 한국 학생인데 그 학생하고 아주 가까이 지났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 한국 사람에 대해서 신용이 있다고 그 신의가 있다고 그래 한국 사람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랴부랴 이제 그 창립 예배 그 초대 편지를 전부 해가지고 온 필라델피아 시내에 다 보냈죠.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주고 그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막상 모이려니까 이제 그 모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전년 그 교회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참 잘 몰랐는데 이미 교회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할 것 같으면 부부가 다 의사인데 성공회 교인이에요. 성공회 교인인데 그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 있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그 한 가정은 장로교 교인인데 그 이제 남자는 의사고 그냥 여자는 가정 부인인데 그 자기 아버지는 교회 장로고 그런데 이분은 그 뭐 교회 나가긴 나가지만은 뭐 설립 집사도 한번 해본 일이 없고 그런 분이 한 가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는 교인인데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아들 부부는 교회 전혀 나가지 않는 그런 부부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고 또 한 가정은 처가가 감리교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의사인데 로아박스 병원에서 그때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 믿기를 시작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서리 집사도 한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처가는 감리교인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은 그 부부가 다 의사예요. 부부가 다 의사인데 처가는 감리교 교인인데 남자 집은 남편 가정은 철저한 유교 집안이에요.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그래 이분도 그래 좋다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멤버가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다 한국에서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그 에피소드는 많습니다. 그 옛날 그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처음은 이제 한국에서 선교할 때 한국 사람들 다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할 때 그때 여러 가지 우스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한 일화들을 좀 다 모아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과 꼭 같은 현상이 여기에서도 벌어졌어요. 그 후에 이제 필라델피아 한인교회가 여기저기에서 섰는데 그것도 대부분 보면은 다 이미 믿던 사람들이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이제 안 믿는 사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로아 박스 그때 이제 지금은 박스 카운티 한인교회지만은 원래 이름은 로아 박스 한인교회인데 로아 박스 한인교회는 처음부터 아주 대단히 유니크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뭐 지금 여기에서 그 초창기의 여러 우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사직을 하고 그 제 2대 목사님을 성기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5년인가 시무하시다가 또 한국의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청빙이 있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김풍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초창기에는 그 교회도 초창기에는 아주 어렵게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로아 박스 교회에 비하면 다 쉽게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아 박스 한인교회는 그 동네에 한국 사람 수도 얼마 안 되지만은 또 그 교파 배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제 자신은 원래가 장로교입니다만은 장로교를 그것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부터 초교파 독립교회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교회가 랜스데일의 선교교회 필라델피아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또 사실은 그 뉴저지 지방에 그 뉴저지에 좀 가면 그 포딕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포딕스가 그 미군 군사기지입니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국제 결혼해 온 가정들이 거기에 여러 가정들이 살고 또 거기에서 가족들을 이민으로 초청해 가지고 이민으로 온 가정들도 들어 있고 해 가지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한두 목사님들이 내가 알기로 두 목사님 한 목사님이 교회를 하시다가 안 돼 가지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한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장우익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현재 프린스톤 쪽에서 한인교회를 했던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도 한 두서너 곳에 제가 로아박스 교회 시작한 그 무렵에 시작했는 교회 한 두서너 교회 있었는 그런 형편입니다. 대강 이 정도로 오늘은 이야기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특별히 필라델피아 초창기 한인 교회들, 특별히 우리 강 목사님이 1963년에 필라델피아 오셨는데 그때 당시 한 10년 전에 오기양 목사님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가 있었고 이후로 좀 많은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한 250여 교회, 또 인근에 교회 한 300여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귀한 우리 강경 목사님 벅사운티 로얄박스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이렇게 독서하시면서 글을 쓰시면서 계십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